나이 들어서 본 건물 중에서 진짜 감동적이었던 거가 로코르비제가 설계한 라뚜레트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맨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건데 도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건축가 교수님들이 칭송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가보게 된 거예요, 거기를. 왜냐면 그거는 대도시의 뭐 기차역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별로 볼 일이 없었거든요. 진짜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내가 알고 배워왔던 현대 건축의 대부분의 것들의 줄기세포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1950년대에 지어졌을 때 그렇게 많은 전 세계에 임팩트를 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그 건물 하나에 그냥 가서 느끼면은, 아, 모든 내가 아는 뭐 램쿠라스나 리차드 마이어나 심지어는 루이스 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피터 줌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배웠구나.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현대 건축이 나왔구나. 안도 다다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진짜 혁신적이었구나, 그게. 그래서 혁신이 뭔지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건물은. 근대작 중에서 또 하나, 아, 이게 건축의 힘이지라고 느꼈던 거는 그 피터 줌터가 설계한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이라고 있어요. 들판에 그냥 요 방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건축의 가장 큰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공간을 만든다는 거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력도 이겨야 되고, 그게 건축의 가장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새로운 물질 사용법이 뭔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지, 깨달음을 주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건축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되게 훌륭한 건물들이 많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건물은 하나는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는 건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본이었고, 하나는 얼마나 깊이까지 건축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공간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분명히 연결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정보하고의 연결도 많았죠.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물건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손바닥 안에서. 그건 물건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거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전 세계 인스타 팔로우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도 다 연결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존한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끼리끼리만 모이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게 지금의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거는 테크놀로지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테크놀로지가 갖고 오는 빛과 그림자에서 그 그림자 파트를 어떻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단적인 예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벤치를 놓는 캠페인이 제일 쉬운 솔루션 중에 하나인 거고, 사람들의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자연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길거리라는 공간을 내가 앉음으로 인해서 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 벤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더 수평적으로 더 우리가 선입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관계를 맺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더 스스럼 없이 자연을 만나게 할 것이냐, 그게 제가 얘기한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마주 볼 수 있을 만한 폭을 가지는 외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테크놀로지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르코르비제의 그 위니테트 하비타시옹이라는 작품을 보고서 느낀 거는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층 아파트 하면 되게 삭막하고 닭장 같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건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유니트 타입도 23개나 되고요. 거기 옥상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나 뭐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이상적이고,
물론 7층에 만들어놓은 상업시설 같은 거는 외부인들이 오기 좋지 않아서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다양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후배들이 그걸 따라할 때 그 장점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나마 있던 발코니도 우리나라는 발코니 확장법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 아주 최악의 케이스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 꼬르비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기술이 모든 걸 답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술자들이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한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간의 조합, 프로토타입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더 많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술을 잘 리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를 잘 해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고 그러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어떠한 공간의 콤비네이션을 만들 것이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고 그것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 때 어떤 마을이 좋을 것이냐. 그게 더 커지면 도시가 될 때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자연과도 공존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기술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디자인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거는 기술을 따라가는 주거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술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우리는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뭔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때 이거를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겠죠.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해서 한강을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한강에 다리를 놨어요. 근데 문제는 한강에 다리를 놔서 자동차들만 다닐 수 있는 다리만 만들었는데 거기서 정말 생각이 좀 깨인 사람이라면 30년, 40년 전에 한강의 한남대교나 영동대교를 만들 때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구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도를 차도보다 한 2, 3m 낮게 만들어서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 때 자동차가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면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은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금은 자동차가 시속 6, 70km로 다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니니까 속도의 차이 때문에 불안해서 안 건너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단면을 설계를 했다면 사람들이 중간에 다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뭐 한강다리 너무 길어가지고 안 건너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건너가면서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를 놓는다면 한 200m 걷다가 한강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쉬다가 그냥 북쪽 남쪽으로 둘 거 아니야 동쪽 서쪽이겠죠 그럼 해 위치에 따라서 양쪽으로 인도가 생기면 내가 12시 넘어서는 동쪽에 있는 인도를 걸어가면 항상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건너가다 중간에 앉아서 좀 한 30분 쉬다가 그러다가 다시 건너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1km는 사람이 안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간에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컨디션을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인도를 3m 낮게 만들면 됐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기술보다 우리가 반발자국 앞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나은 다리를 만들었고 그랬다면은 강남과 강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왕래가 많이 되면서 문화의 융합이 생겨나고 집값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칭찬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 사업 같은 경우 그럴 때에는 이제 건물이 크게 계획이 되면 중간에 한옥의 중정 같은 것들을 빌딩 사이에다 넣은 것들도 있고 제가 또 하나 좋은 사례로 꼽는 거는 선유동공원 같은 경우 선유동공원도 이제 버려져 있는 수도시설이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새로운 형태의 조경으로 바꿔가지고 공원으로 만든 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러한 딱 하나의 어떤 완성체된 건물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관찰을 해서 좋은 것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코너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어디는 되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쉬는 어떤 놀이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놀이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은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소 때문에 여기는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그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원리를 찾아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을 보면은 첫 번째 어떤 거리 있는데 왜 걷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닐 때 걸을 때 좋은 거리가 있고 별로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있는데 차이가 뭘까 하면은 아 그게 가게 입구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제가 찾아낸 차이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서 다른 거리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거죠. 이게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한 거는 26살 이때쯤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십 년 누적이 되면서 생각들이 점점 구체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찾은 그런 관찰의 데이터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부수지 않고 계속 재생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거예요. 최근에는 약간 친환경적인 건축을 얘기할 때 요번에 작년 재작년에 프리츠커상 받은 지난해 흑인 받기 전에 그것도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만 계속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상을 받았어요. 그게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오랫동안 쓰는 것.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기둥식 구조로 쓰는 게 제일 친환경적인 거예요. 기둥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야지 부수지 않고 오랫동안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제일 친환경적인 거는 나무 목구조를 쓰는 게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멘트나 철강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무를 써서 고층 건물을 지금 한 4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니까 나무 기둥으로 된 고층 건물을 짓는 거가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쇠를 많이 생산하고 시멘트를 많이 생산하는 산업구조 그걸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최악이 우리나라 아파트죠. 시멘트를 이용해서 벽식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은 20, 30년 지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 건물 못 쓰고 부숴서 다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둥식으로 지었다면은 계속해서 인테리어만 바꿔서 100년 뒤에도 쓸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무 기둥으로 만들면은 아예 나무라는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워야 되고 숲을 조성해야 되고 숲을 조성하면 탄소를 흡수하죠. 나무 안에. 가장 좋은 거는 탄소를 흡수한 나무를 불에 태우면은 다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돼요. 가만히 둬서 썩어도 공기 중으로 배출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나무를 키워서 탄소를 흡수해서 나무 목재 안에 둔 다음에 그거를 썩지 않게 건축 재료로 쓰는 게 제일 친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구조를 하면은 숲을 훼손해야 되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산업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한 나무를 공급할 수 있게끔 산업을 만드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나무로 많이 짓거든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집들을 대부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목구조로 많이 지어요. 저층 주택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나무를 조림 사업을 했다고요. 나무가 이 마을에 얼마나 있는지를 개수를 다 셌어요. 그 정도로 나무 관리에 철저했어요. 나무를 베면은 새로 꼭 나무를 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조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푸르른 산을 갖고서 목구조도 제공하면서도 살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산업구조를 저탄소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말포시스 같은 그런 하이테크적인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목구조를 이용해서 나무 기둥으로 고층 건물도 짓고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숲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몽골 사막 지역에 물을 대서 숲을 조성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나올 정도까지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마존의 밀림을 계속 보존하는 거가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유전만큼이나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보존하게끔 하는 쪽으로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궁극적인 산업 생태계,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 생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출품하시는 분들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3개월 몇십 명의 학생이 고민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못 찾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집단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답의 정도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보시면은 소금도 있고 후추도 있고 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졸업작품을 하는 홈레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학생의 경우에는 그 도시에 남아도는 에너지 문제와 뭐 공짜 수도세와 비어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낸 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기술에 90점을 주고 누구는 세금 정책에 90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근데 건축가라면은 어떤 기술과 사람들의 심리와 그다음에 집단 심리라든지 사람들의 본능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능을 너무 착하게 봐서는 절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옳고 그름을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좀 과학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시기다. 이 공모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모전을 하면서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발한 거는 기대하겠어요. 그게 사실 더 어렵죠. 완벽은 여러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창의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 좋은 안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파이오니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려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제가 왜 사람마다 밸런스를 맞추라는 자기의 가치관에 맞추라는 얘기는 친환경적인 거에 큰 점수를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테크놀로지로 되게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좀 근시안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사장이고 화학적인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공모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결코 저는 정말 기발하고 사이언티픽한 생각의 답이 정말 환경만 생각했던 사람보다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환경 절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 복잡하고 길 필요는 없어요. 원래 후진 답일수록 썰이 깁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일수록 사실은 좋은 그 오컴스 레이저라고 있잖아요. 딱 제일 명확한 답은 제일 단순한 답이다. 과학에서 복잡하게 설명해서 증명한 방법이 있고 단순하게 해서 딱 증명을 한다면 단순한 게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깊이가 있지만은 답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콜럼버스 달걀같이 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한 보면서도 그럴듯한데 좀 너무 이상적이고 황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